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사학번 최수현 학생입니다. 이번 최우등생 학습 전략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먼저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는 졸업을 앞둔 학년이 되었지만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 제 새내기 시절을 떠올리면서 설레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와 가장 느끼는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학교에서는 자기 스스로 시간표를 짜볼 수 있는 점이 가장 새로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과도 문이과 정도로 나뉘고 학년별로 거의 비슷한 교과목에 7, 8교시까지 다 같이 끝내고 점심, 저녁도 같이 먹고 학교가 다 끝나고 나서는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게 되면 거의 똑같은 하루 일상을 보냈는데 대학교 와서는 전공별로 들어야 하는 과목도 다르고 과목마다 요일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서로 밥 먹는 시간도 다르고 그 강의 사이에 기다리는 공강 시간도 다르고 저는 신입생 때 시간을 자유롭게 짤수 있다는 점에서 와, 대학생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1학년 때 시간표인데요. 1학년의 패기로 월화수목 1교시에 공강도 많았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우스갯소리로 대학교 1학년 때는 공강 시간에 자기가 도서관에 가 있을 줄 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전 시간 강의를 복습할 줄 알고 일부러 공강을 만들어 놨던 건데 정작 휴게실에 가서 친구들이랑 떠들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또 정작 집 가서는 힘들다고 바로 자고 학교 행사 참석하는 날로 바쁜 적도 있었고 지금은 최우등생 학습 전략을 발표하고 있지만, 저도 대학교에 막 들어왔을 때는 자유롭게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지 몰라, 마냥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1학년 1학기 성적을 받고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가 문제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가장 큰 원인이 16주라고 정해진 정규 학기 내에, 특히 시험 기간에 그 무슨 과목을 먼저 얼만큼 공부해야 할지 몰라 허송되다가 모든 과목을 놓쳐버린 게큰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 아까운지 모르고 그냥 시험 기간이 닥치니 마음은 급해지고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정규 학기 16주 동안 시간을 착실하게 보내보자 하고 다짐을 해봤는데 그 이후로 성적이 점점 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학습 전략으로 발표할 정해진 시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과목별 우선순위 정하기도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하고 싶어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목차는 제가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학점을 잘 맞자 하는 결심을 하면서 과목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OT 참석하기, 시험 날짜 확인하기입니다. 신입생분들 한 번쯤은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의 OT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가도 돼 하는 유혹의 소리를요. 그런데 저는 강의 OT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6주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도 있고, 시험과 과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강 신청을 한 강의 OT를 참석하게 된다면 각자 사용하는 다이어리나 핸드폰 캘린더 앱에 가득 표시되어 있는 시험 일정이 한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이 다른 학교 행사도 많고 약속도 많으니 미리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미리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있다면 결과도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공부량 확인하기입니다. 이거는 앞에서처럼 OT를 듣는다고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강의를 두세 번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실 거예요. 대학교 강의는 진도가 정말 정말 빠르고 많다는 것을요.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는 50분 수업에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나가주시고 또 수능을 준비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공부했었는데 대학교 강의들은 강의 시간도 기본적으로 더 길고,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자기는 정작 이해를 못했는데 옆 친구는 이해하고 있고, 모든 과목이 새로운 내용이라, 그만큼 받아들이는데도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얼만큼 나가는지 확인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시험 기간이 닥쳐서 도저히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또 그런 게한 과목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섯, 여섯 과목은 될 테니 앞서 말했듯이 저도 1학년 1학기 때 시험 기간에 무슨 과목을 먼저 공부해야 될지 몰라 허둥거렸다고 수업이 끝나면 나 몰라라 하고 책을 던져버렸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매번 수업이 끝나면 오늘 나간 진도를 확인하면서 각 과목별 공부량을 체크해 두시는 것도 시험 기간을 준비하는데 또 공부해야 할 양을 보다 보면 시험 기간에 대한 긴장감이 상승되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 파악하기입니다. 저는 이 단계가 과목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느끼는 과목의 난이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 닥쳐가면 우리는 많이 이런 고민을 하죠. 뭐부터 공부해야지?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계라고도 생각해요. 시험이 닥쳐오면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3학점 수업이 가장 수업 실수도 많고 수업 시간도 길었고 양도 많으니까 공부하는 데 가장 오래 걸리겠지? 또 전체 학점에 영향을 주는 것도 3학점이니까 3학점짜리를 먼저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과목의 특성상, 교수님의 특성상, 또 시험 성격의 특성상 요구되는 공부 시간이 다르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가 논어 수업과 기초 간호과학 4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 시수나 시간으로 보면은 3학점짜리인 논어 수업이 가장 길었고 기초 간호과학 4 수업은 2학점짜리라서 논어보다는 진도를 나갈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논어 수업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과제로 대체되면서 매일매일 복습하는 게더 중요시되었고, 기말고사는 논술 시험이라서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논어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이 더 중요시됐었어요. 반대로 기초 간호과학 4는 양리학 수업이었는데 약물의 그 기전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다 외워야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을 서술할 수 있어서 암기에 초점이 맞춰진 과목이었어요. 여기서 나는 논술을 준비하는 게더 오래 걸려. 아니야, 나는 암기를 하는 게더 오래 걸려. 라고 사람 특성상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하는 데더 오래 걸려서 2학점짜리인 양리학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두 과목 중에 뭐부터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확신이 안 서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공부했다면 결국에는 둘다못 끝내고 두 마리의 토끼를 놓쳤을 텐데 과목마다 공부에 쏟아야 하는 시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니 한결 공부하기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합치면 과목별 순위를 정해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의 시간표를 한 가지 예시로 들면은 이거는 제 2학년 2학기 그때 논어 수업과 양리학 수업이 있었던 그 수업이었는데요. 저는 그 학기 내에 들어야 하는 강의 전체에 대해서 제가 체감하는 공부량은 어느 정도이고 학습 소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인 간호학 1 수업은 심장계와 호흡기계로 나눠져서 사실 간호학과에서 가장 메인 과목이어서 양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성인 간호학 1을 제일 1순위로 두었고요. 그 다음은 아까 말했던 암기 위주의 양리학이 제일 오래 걸려서 2순위로 마지막은 세 번째로 꼽은 거는 간호진단 수업이 비록 1학점이지만 간호학과를 공부하면서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도 왜 1학점인지 모르겠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간호진단을 3순위로 두고 공부했습니다. 무작정 3학점짜리를 먼저 공부하기보다는 1, 2, 3순위 내가 먼저 중요시하는 과목을 공부해서 결론적으로는 논어 수업도 밀려났었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목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니까 학기가 지날수록 이때에는 무엇을 해야지라는 감각이 생기고 공부하는 게더 수월해지면서 제 성적은 이렇게 상승 곡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충격을 받았던 제가 3학년 1학기 또 3학년 2학기 때는 성적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들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꾸준히 노력해서 고려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셨을 텐데 대학교는 중고등학교 때와는 학습 환경도 다르고 공부 외에 해야 하는 활동도 많고 평가 방식도 많이 달라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또 고등학교 때는 내가 공부하는 거에 자신이 있었는데 대학교 와서는 정작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적을 못 받아 자괴감도 들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학습 전략이 당연한 것처럼 들려 어떤 분들에게는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1학년 때 저와 같이 시간은 없는데 무슨 과목부터 얼만큼 언제 공부해야지라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영상을 혹시 나중에 보셨더라도 학점 관리는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꽃길이 더 많은 신입생 여러분들이니까 대학 4년이라는 이름 앞에 다양한 활동, 즐겁고 행복한 경험, 그리고 학점까지 알뜰하게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4학년 최수연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